아, 제가 오랜만에 벤츠를 타는데 좀 떨리긴 합니다. 그때 그 예전엔 제가 뒷좌석에서 타서 벤츠의 모든 고급스러움을 느껴봤는데 카톡쇼 2회 때 김태우 아나운서는 사장님의 차 벤츠를 제대로 경험했었죠. 이번엔 직접 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안전벨트를 매고 탈 때부터 그 운전자를 먼저 생각하는 벤츠. 이 벤츠밖에 없을걸요? 쫙 조여주는 이 안정감 역시 안전을 최우선합니다. 이 내비게이션도 리모컨형이에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터치형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내비게이션이 다른 이게 독일에서 온 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내비게이션이어서 사용하는 거는 이 리모컨 조정법만 알면은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직접 운전석에 앉아 벤츠의 매력을 체험해봅니다.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기어 변속기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핸들에 있어요. 그래서 기어 변속할 때 손가락 하나만으로 기어 변속이 가능하고요. 편합니다. 이 주행감. 안정적이지 않습니까?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느낌. 이게 벤츠 같은 경우에는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아우토반, 독일의 자랑이죠. 아우토반을 달리는 차량으로서 속도감도 있어요. 이 속도가 제가 알기로는 아우디, 벤츠, BMW 이 세 차종 중에서 브랜드 중에서 그 벤츠가 최고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알고 있어요.